안녕하세요. 트리플 메이커의 파인더 드림입니다. 전자책을 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쭉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을 좀 알려드려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짧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을 만한 내용을 넣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이 될수 있겠지만 아마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단계는요, 총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서는 사진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타겟 선정, 니즈 파악, 주제 상품화, 해결책 제시, 판매 채널, 마케팅, 피드백 순입니다. 자,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전자책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냐, 기술을 알려줄 것이냐, 경험이나 노하우를 줄 것이냐. 시중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종이책들은요, 베스트셀러 칸에 이렇게 가보면 철학책부터 뭐 소설 등뭐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전자책 시장에서는 이세 가지 주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벌게 해주는 전자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책의 분량과 가격 측정에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책에 비해서 전자책은 그 내용과 분량, 전문성에 비례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이요. 한 18,000원 정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블로그 키우기 전자책이 3만원인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는 지식 전자책을 많이 사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손실 회피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큰 손실로 느끼는 그런 편향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 회피 편향을 전자책 속에 있는 수익 핵심 노하우를 얻음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핵심 내용만 알수 있다는 생각에 부자가 된 사람의 핵심 비법을 살수 있다는 심리적인 요소 역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경험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신다면 조금은 더싼 가격으로 이러한 손실 회피 편향을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주제가 정해진다면 이제 타겟을 정해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개업할 때도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뭐 시장조사하시고 상권 분석을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전자책도 이와 동일합니다. 타겟 선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에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분야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같은 분야라도 세부로 들어갈수록 타겟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타겟들을 조금 더 내려가서 뾰족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초반 판매에는 유리합니다. 세스고디님이나 빌비숍 같은 마케팅의 대가들도 늘 좁은 시장에서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초반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시면 전자책이 한 개도 안 팔리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좁은 타겟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익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네이버 토익과 관련된 블로그 카페나 뭐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직장인 혹은 이직자 중에서 영어를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을 타겟으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니즈 파악입니다. 이제 타겟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전자책을 써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80kg에서 한달 만에 10kg 뺀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으려고 해요. 이것 또한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만약에 옆에 전자책이 80kg에서 한달 만에 20kg가 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차별성이 없는 소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찾았던 타겟들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바쁜 직장인이라 다이어트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나 댓글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 직장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주제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주제 선정이 될수 있고요. 니즈에 맞는 상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방법인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메커니즘은요, 니즈, 즉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도 관심 없는 여자분 눈앞에 엄청 좋은 고사양 컴퓨터를 50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한다면 눈이 갈까요? 안 가겠죠. 필요도 없고 얼만지도 원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타겟이 여러분의 상품이 필요하도록 상품화를 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직장인 다이어트를 니즈로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지식으로 상품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든다면 뭐 퇴근 후 30분 홈트로 10kg 빼는 8가지 맨몸 루틴 뭐 이런 거나 다이어트 식단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더 좁게 회식해도 살이 빠지는 뭐 퇴근 후 30분 운동 루틴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좋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기술이라면 엑셀 명령 기초 모음집 같은 게 아니라 직장인들 작업 3시간 일찍 끝내는 베스트 10 뭐 템플릿 같은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했으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겠죠. 해당 전자책 내용 안에는요, 내가 주제로 정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차예요.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보는 여러분의 전자책 내용이요, 목차나 가격 정도인데 목차에서 너무나 매력이 없고 흥미가 없는 목차를 넣어버리면 고객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요,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시간은 정말 엄청 짧거든요. 그런데 목차에서 고객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차도 이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자책을 쓰셨다면 판매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크몽이나 클래스 101 등의 사이트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도 기업의 수준에 따라 좀 나뉘게 되는데 뭐 대기업도 있겠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나뉘게 되죠. 여러분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바로 크몽에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국내 스타트업 생존율이 약 3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요, 10명이 크몽에 전자책을 올리면 3명도 전자책을 못 판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름 없는 여러분들 스타트업 회사 보더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해보고 만족도를 보증한 상태로 스타트업을 이끌면 더 좋은 회사가 되고 주목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은 먼저 펀딩 사이트에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만원이라도 판매하고 나서 크몽이나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에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뭐 펀딩률 1500% 돌파, 만족도 5.0과 같은 증거를 내세우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펀딩에 올리든 크몽 같은 사이트에 올리든 여러분들이 올렸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상품이 팔리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여러분. 마케팅 채널은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카페, 뭐 오픈 채팅방, 지인, 유료 광고 등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마케팅 채널에서든지 홍보를 하셔야만 판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대신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렸다고 자 마케팅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 약 0.01% 정도로 여러분의 새로운 글을 보게 돼요. 100명이라면 약 1명 정도 보는 거겠죠. 마케팅 기법 중에 세일즈 퍼널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첫 번째 파트가 인지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알리는 정도에 따라서 매출액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글을 많은 사람 읽게 해야겠죠.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쓰고 새로운 글을 쓰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매일 이웃 추가 100명이나 댓글 활동을 하시거나 유료 광고 등을 통해서 그 글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든 카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많은 횟수로 접하게 해야 더 큰 호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피드백입니다. 사실 잘 팔리면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목표한 만큼 팔리지 않는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로스테이킹이라는 마케팅 기법에서는요, AARRR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매를 하는 단계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고요. 만약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각 다섯 가지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 단계를 찾아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요, 고객들의 클릭률,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서 내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아요. 클릭률이 낮다면 여러분 상품이나 책 제목, 광고 요소들이 문제일 수가 있겠고요. 클릭률은 좋은데 이탈률이 높다면 상세 페이지가 별로일 수도 있고 체류 시간은 높은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이나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를 수정해서 여러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8가지 단계를 토대로 전자책을 판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1호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1단계부터 해보시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신다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혼자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제가 직접 코칭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2023년 앞으로 자동화 수익 하나는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